목사님, 저 진강의 할머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 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천체를 창조하시고 사시와 연안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찬양드리고 또 우리가 있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 계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목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환경을 주신 우리가 환경이라 하면은 선악관에서 항상 좋은 환경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안 치고 맨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환경만 추구해 왔잖아요. 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그 속은 줄 알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일생밖에는 이제 모르잖아요.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 요즘 정말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 환경도 너무 감사하고 그 환경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 와가지고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 좋은 환경을 원하고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그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다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와, 딱 보면은 그 환경들이 전부 저를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새 피조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제가 새 예루살렘의 계시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1등 좋아했는데 그것이 계시로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인 거라 실제. 그런데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이게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저희 우리 기범이 교회도 잘 못 오고 가정생활도 잘 못하는 정말 이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있음으로 해서 현정이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생하고 또 힘들게 살고 있지만 현정이하고 기범이 없었으면 진강이 낫겠습니까? 진강이가 없었으면 하느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진강이 형편에서 정말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찬양하는 그 한마디를 하고 하게 한 모든 환경들이 너무 감사하고 값지고 세상에 환경이 나쁘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진강이를 보면서 정말 무슨 저는 할 말이 없죠. 저는 너무나 잘 살아왔잖아.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잖아. 근데 진강이가 인생이 정말 주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 감사한 마음을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뭔가 답답한 것 같은 간증을 했는데 정말 목사님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제 이 감사를 막 100% 200% 500% 1000%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춤도 추고 싶은 거예요. 춤처럼 춤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뭐든지 다 하고 싶거든요. 세상에서 보면 저를 돌았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지금 네가 지금 환경이 어떤데 거기서 네가 그러고 있느냐. 살다 살다가 이제 죽겠으니까 이제 저 모양 돼 있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정말 이 요동치 않는 나라가 정말 뭔지 알겠어요. 저는 요동치를 않아요. 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체면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데 청년부가 마련해낸 이 자리에 다 늙어가지고 이래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탄에게서 왕노를 타는 진짜 이 세계 목사님 말씀 입에 딱 떨어지면 아 맞아 그 세계야 그거야 아 그거야 나로서 그거야 맞아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간증하면 막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간증하면 맞아 한 차례 간증하면 맞아 아 넌 너무 100% 200%네 자기로서는 그거네 막 이렇게 막 알아져요. 근데 이 노래 뭐지 이거 꺼졌는데 내가 잘 아는 거야. 사실은 모기 씨가 잘못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을 주시오다. 금방 이미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좀 키울 순 없나? 내 마을 땅을 걸어가도 나 비보다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죄악에서 날 불러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목사님 정말 비나 비바람이 안 치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다 죽어요. 씨가 뿌려져도.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맑게 하고 또 그 열매 맺는데 수정을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씨가 만방에 퍼지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안에 그 수많은 그 은행처럼 그 생명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목사님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계시는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목사님은 말씀하시려고 누구에게 주려고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저 안에 막 절절하게 있거든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인 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해 놀라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